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상징이다시피 한 말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공정과 상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실 구급행정요원인 우모 씨 채용 논란이 이제 위법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정당한 채용이다, 선거운동에 처음부터 참여하고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우모 씨의 부친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으로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고요. 게다가 권 대행이 높은 자리도 아니고 구급이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의 누나에 이어서 대통령의 40년 지기 아들까지, 과연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일일까요? 논란을 키우는 해명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진심이 필요하겠습니다. 7월 1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엔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아,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아,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요즘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죠. 문경시 관광진흥과 김동현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민선 8기 출범한 지 이제 보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 같은 미래 산업 육성이 시급해 보이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경상북도가 메타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는데,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지역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요. 전에 한번 그 한복, 한글, 한식, 한옥 이렇게 해서 K-콘텐츠가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된다 이런 소식도 우리 양 기자가 전해주셨는데, 자, 오늘은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저도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뭐, 예. 네, 무슨 버스인가, 뭐 타는 버스인가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단어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메타버스는 이제 초월, 뭐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상 현실 세계를 뜻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혹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세계가 이제 일상에서 접할 수 있게 된다, 뭐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이 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북도가 이제 각 시군과 함께 도정의 전 분야에 대해서 메타버스와 관련한 콘텐츠들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부권과 연관된 사업도 조금 제법 있고, 또 지역민들도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해를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메타버스와 관련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메타버스 하면 한마디로 그냥 가상현실 세계다.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메타버스를 우리 산업과 접목시키겠다, 이런 얘기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상북도가 어제였죠? 밝힌 보도 자료를 보면은 안동의 하회마을과 의성의 고운사, 경주의 양동마을 이렇게 세 곳이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된다는 소식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요? 네. 그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공모 사업 분야에 이제 경상북도와 서울시, 전라북도가 꾸린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비 47억 원 등 총 사업비 99억 원이 2년간 이제 확보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이번 사업에 참가한 3개 시도는 맛, 멋, 흥, 힘을 공동 테마로 해서 지역의 한옥마을과 전통 문화를 메타버스에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업 선정으로 이제 한옥마을 명소로 유명한 서울의 남산 한옥마을, 그리고 뭐 전주의 한옥마을과 함께 안동 하회마을과 의성 고은서, 경주 양동마을이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네. 이 세 곳에, 경북의 세 곳에 이제 가상 공간은 의식주, 그러니까 뭐 한복, 한식, 한옥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용자들은 가상의 공간에서도 K-콘텐츠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가보지 않고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네.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또 득도 있지만 실도 있어 보이네요. 언뜻 생각나는 게 이제 관광객도 좀 줄어들 수도 있겠고 네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공모 사업을 벌였는데 네네. 여기에 이제 우리 경상북도의 하회마을, 의성 고운사, 경주 양동마을 이렇게 세 곳이 선정이 됐고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의 남산 한옥마을도 있고 전주 한옥마을 이렇게 모두 다섯 곳이 선정이 된 거군요. 네. 아니요. 각 시도마다 세 개씩. 그래서 각 서울에는 시도마다? 남산 한옥마을하고 한 두 군데 더 됐고 예. 전주도 그러니까 전라북도도 전주하고 전주 한옥마을 예. 포함해서 두 군데 지역에서는 예. 어쨌든 뭐 안동의 하회마을, 의성의 고운사, 경주의 양동마을 각 시도에서 세 군데씩의 뭐 한옥마을이나 전통 문화가 잘 보존돼 있는 지역을 선정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 시도가 이번에 선정이 네네. 됐는데 서울, 전북 그렇죠? 그리고 네. 경북 이렇게 세 네. 시도가 각각 세 개씩 선정이 됐다 네네. 하는 말씀이시고 자 그런데 메타버스 공간에 지역의 우리 지역의 이런 명소들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걸 어떻게 또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가 메타버스 세계에서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일단은 메타버스 공간에 지역 명소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뭐 드론이나 아니면 요즘 이제 라이다라고 그래서 빛을 통한 뭐 그 강원과 수신기를 사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이제 센싱 기술이라든 게 있는데 네. 이게 뭐 드론, 라이다 같은 이런 첨단 장비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입체적으로 지역의 명소들을 그 구축을 한 다음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현실의 하회마을과 똑같은 공간을 가상 공간에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하회마을을 계속 예를 들어보면 하회마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 뭐 하회마을의 장터라든가 뭐 또 식당이라든가 봄에 가면 이제 부영도 근처에 벚꽃도 참 좋고 이런데 탈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입체 영상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최대한 현실감 있게 그것을 이제 구현을 해나가는 거를 이제 중요합니다. 아 일단은 이런 영상을 촬영을 다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아 이게 뭐 일반 컴퓨터 카메라가 아니고 예예. 네네. 뭐 드론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뭐 라이다 카메라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로 촬영을 다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네네. 컴퓨터 그래픽으로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네. 네, 이렇게 일단 촬영을 해놓고 이렇게 입체감 있는 그런 영상 촬영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혹시 네네. 우리 양승진 기자는 메타버스 체험 이런 걸 직접 해보셨는지 저는 사실 그 몇 년 전인가요? 뭐 어떻게다가 기회가 닿아서 VR 체험 한번 해봤거든요. 뭐 안경 비슷한 네네. 거 이렇게 쓰고 보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걸 한번 직접 보고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 양 기자 메타버스 체험 직접 해보셨나요? 이게 VR 뭐 체험에서 조금 비슷한 수준이기는 한데 예. 저도 이제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사를 계속 쓰면서도 무슨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참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좀 답답해서 이제 최근에 뭐 메타버스 기기를 이용해서 실제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예. 예. 그런데 저는 조금 뭐 신세계를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싶은 게 예예. 예, 예. 네. 기본적으로 좀 하늘을 날아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 깊은 곳으로 잠수도 하기도 했었고 뭐 또 아이언맨이 돼서 뭐 직접 미사일을 쏴보기도 하고 이런데 오, 예. 조금 뭐 잠꼬대 같은 소리이기도 한데 이게 직접 경험해본 메타버스를 뭐 이렇게 해보니까.
전혀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리고 또 왜 이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지를 좀 그 필요성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보편화되면 정말 새로운 그렇죠. 세상이 될 것 같고 아까 뭐 보니까 메타버스 통해서 하늘도 날아보고 저 바다 속 깊이도 가보고 미사일도 네네. 쏴봤다고 했는데 저는요 그때 이거 VR 체험할 때 네네. 약간 좀 어지럽고 좀 멀미도 살짝 나고 그랬는데 우리 양 기자 그러진 않았나요 혹시 하늘 날 때? 저는 뭐 네. 그런 거는 없었는데 아. 너무 실제감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걸 너무 그러니까요. 많이 느껴서 예. 뭐 건물에 떨어지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실제로 떨어지는 진짜 떨어진 것 같은 주변에 참 산장하고 이런 게 좀 넘어지고 이러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걸 구현을 하는지 정말 신기했고 아 저도 그 영상 지금 막 생각나는데. 그 모 가수가 아주 인기 있는 가수였거든요. 네네. 인기 있는 가수가 그 우리는 이제 TV 화면을 이렇게 많이 보니까 그런 네.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제 앞에서 요 1m 앞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 것까지 구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앞에 있는 것처럼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얼마나 또 더 발전을 했을지 한번 더 좀 체험을 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입체 영상으로 구현된 메타버스 공간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기기가 필요한데 이제 뭐 VR 헤드셋이라 그러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하기는 한데 뭐 기기도 가격마다 한 최소 한 4, 50만 원 선에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체험을 하고 나서 당장 구매를 할까 하다가 아. 뭐 아직 뭐 조작 방법도 조금 서툴고 아. 또 관련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활용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예. 뭐 주기적으로 조금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좀 익혀보고 있거든요 지금.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뭐 굳이 비용이 아니더라도 또 뭐 이게 조금 복잡한 조작법이 아니더라도 예. 그 우리 주변에서 이제 메타버스에 구현된 공간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아, 좀 이야기를 네.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디 그, 있습니까? 뭐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층 로비에 한해서는 일반 도민들에게 개방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도청 1층 로비에 가면 예. 통합신공항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신공항 체험관이요? 예, 예, 예. 여기는 보면 뭐 조금 실제 비행기랑 비슷한 뭐 기기를 갖다 놓고 하는데 여기서 VR 헤드셋을 착용해서 2025년에 이제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으로 이동해서 독도나 울릉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꾸려져 있고요. 예. 뭐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 뭐 독도를 진짜 이게 뭐 물론 가상 공간이지만 조금 뭐 현실감 있게 구현을 잘 해놨더라고요. 오, 독도 새우를 뭐 시식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돼 있고 예. 그리고 또 2028년에 이제 개항 예정이잖아요. 통합신공항이 예, 그래서 예. 여기에 보면 통합신공항에서 뭐 물론 이제 통합신공항이 건설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가상의 이제 통합신공항에서 미주 대륙으로 또 비행기도 타고 뭐 연세점을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이제 도청에 꾸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독도도 가보셨고요. 네네 그렇죠. 예 실제 비행기 타고 울릉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네네. 가보셨는데 그 울릉도에서 일단 갔다가 그 울릉도에서 또 독도 이렇게 뭐 배 타고 가셨나요? 거기서는 어떻게 가셨어요? 까지도 다 돼 있습니다. 예? 배를 타고 예. 울릉도에서 예. 내려서 이제 울릉공항에 내려서. 예. 거기가 이제 사동항이지 울릉공항이 공사 중이니까 네. 거기 내려서 뭐 독도 새우도 먹고 이런 다음에 먹고 네, 배를 배 타고 이제 독도도 들어가고 네. 뭐 거기 한 10분 정도 코스인데 아, 전체가 다 해보면 어. 네, 다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 울릉도에서 독도 가실 때 배멀미 안 나셨나요 혹시? 근데 저는 그거 이렇게 VR 헤드셋 자체를 착용을 네. 하니까. 네. 약간 너무 현실감이 있다 그래야 되나 비행기 타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강해서 배 타는 느낌도 조금 강하고 이래서 뭐 끝나고 나서 조금 뭐 약간 속이 거북하기는 했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독도 갔는데요. 네네. 독도 그 내리지 못하고 왜 이제 빙빙 돌잖아요. 왜 저 파도가 그렇죠. 좀 세면. 그런데 그 지금 나는 기억은 멀미했던 기억밖에 안 나요.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그 배가 와 그렇게 멀미가 나서 계속 가는 내내 멀미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네. 아, 거의 똑같군요. 메타버스 그렇죠. 헤드셋을 타고 하면 네. 멀미도 살짝 나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게 이제 입체 영상 촬영하고 이제 VR 헤드셋 기기 이런 걸 활용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산업과 관련한 육성 기반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우선은 이제 왜 이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뭐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일단은
잠잠해졌던 코로나19가 지금 다시 재확산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른바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일상이 바로 이제 비대면 온라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당장 이달 말에 이제 봉화 은어 축제라든가 또 다음 달에 이제 예천 곤충 축제 등이 대면 행사로도 열리지만 네. 이제 뭐 비대면 온라인은 완전히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육성이 중요한데요. 네.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명소들을 입체 영상 등의 형태로 구현하고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메타버스를 통한 지역 관광객 유입 효과 등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물론 뭐 체험을 하고 나면 실제 관광은 안 올 수는 있겠지만 또 반대로 가상 공간에서 한번 해보면 그렇죠. 현실로도 방문을 해보고 싶고 뭐 체험하고 싶은 심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아까 제 생각이 좀 짧았네요. 아 맞네요. 뭐, 메타버스 한번 보면 이걸 다 완전히 실제 체험을 안 해봤으니까 뭐 10분, 20분 그렇죠. 살짝 체험하니까 네. 어 여기 너무 아름답다. 내가 그렇죠. 직접 가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겠네요. 어, 실제로 예.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예. 2년 뒤면 2024년쯤이 되면 메타버스의 이제 글로벌 시장 규모가 하나로 약 970조 원, 한 1000조 원 정도에 육박한다라고. 아, 2년 후에? 네. 2년 네네. 후에 1000조 원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거죠. 예. 아직 뭐 제대로 산업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뭐 예상 규모가 한 1000조 원 정도 된다니까. 예. 그래서 현실 세계의 디지털 전환이라던가 그리고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연동 등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 활동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뭐 부가 가치로 창출을 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뭐 VR 헤드셋 같이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소프트웨어라던가 또 하드웨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 연간 산업의 성장 잠재력 또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 우리나라 또 이런 또 강점을 보이니까. 그렇죠. 아, IT 강국이긴 만큼의 예. 반도체라던가 이런 연간 산업의 성장도 엄청나게 뭐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각 시군에서 하는 축제들을 메타버스 형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경북도 계획인 네네. 것 같은데. 자, 또 산하 기관이라든지 뭐 실국별로도 관련 산업 발굴에 뭐 열중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네요. 네, 일단은 뭐 경북도가 뭐 메타버스의 수도로 경북이 하겠다. 이래서 메타버스 수도 경북의 기치를 걸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인재 양성이나 산업 육성 그리고 또 아까 주로 이제 문화 관광 콘텐츠들을 활성화하고 또 뭐 특화 서비스 존을 조성하는 등의 중점 과제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생각나는데 뭐, 이철우 도지사도 취임 일성이 메타버스 제일 앞에 내세웠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작년 10월에 이제 독도의 날이 매년 10월 25일인데 예. 작년 10월 경우에는 독도의 날을 맞아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제 독도 수호 행사를 했었거든요. 예. 경북도가 예. 그러니까 이제 가상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서 뭐 독도 의용 수비대를 향해서 경례를 하고 뭐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면서 그 독도는 우리 땅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기상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하면은 독도 방문이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가상 공간에서 뭐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그리고 뭐 기상의 제약 없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참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지역 대표 축제 중 하나인 봉화 3천원 축제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봉화 은어 축제. 네네. 예. 은어 축제는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신공항 이게 통합신공항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건설 전부터 뭐 공항 터미널이라든가. 또 출국 수소, 면세점을 뭐 가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메타버스에 계속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UAM이라고 그래서 이제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그랬는데 날아다니는 택시. 네. 예. 네, 그렇죠. 이제 뭐 지상 택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통합신공항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상 공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상상이 어쩌면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가능하게 되고 또 그 상상이 뭐 기술이 더 진보하고 발전이 된다면 실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 메타버스 산업 육성하기 위한 과제, 뭐 어려운 문제점, 뭐 이런 것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 만큼에 저는 선점 효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더욱더 많은 지역의 명소들을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을 하고 또 뭐 각종 체험 콘텐츠들도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하는 선점 효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접근성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경북의 경우에는 북부권도 마찬가지지만 고령화 비율이 너무 높잖아요. 그럼요. 도민 10명 중에
2명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인 초고령화 사회인 만큼 경북에서 이 최첨단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정보 소외 계층이라고 불리는 이제 어르신들이 접근하는 게 쉬울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게 뭐 관광 분야 외에도 경북도가 이제 각종 뭐 행정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메타버스 산업에 발 맞춰서 전환하는 전자정보 2.0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도민들 그 중에서도 지역은 이제 초고령화 사회인 만큼 어르신들의 뭐 접근성을 개선을 한다거나 또 그런 접근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소외감을 해소한다거나 예.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해결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누구나 기기를 작동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이렇게 개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 선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아직 뭐 열어보지 않은 가보지 않은 이런 길이니까 맞습니다. 아, 이 전 세계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선점을 해야겠고 우리나라 중에 이제 경상북도가 가장 발빠르게 이 메타버스 산업 발을 들여 놔야겠네요. 이제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정말 이 메타버스 세계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죠.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 오늘도. 알찬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4g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어,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101 MBC 라디오. 6시 28분 5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문경 씨가 각종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여러 인기 콘텐츠가 문경에서 촬영되고 있다는데요. 문경 씨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현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문경 예. 김동현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문경이 예. 이제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 많다는 소식은 수년 전부터 쭉 들어왔는데요. 예. 뭐 요즘에 인기가 더 많아졌나 보네요. 인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요즘에는? 예. 저들 문경은 그 태조 왕건을 촬영을 시작으로 예. 지난 한 20년간 영상산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드라마 영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예. 뭐 지난해 이제 23개 작품에 278회 촬영했고 금년에도 14개 작품 지금 170회 이상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표적으로 문경 세대하고 이제 가은 오픈 세트장에서 드라마 KBS 태종 이방원 뭐 붉은 단심
또 TVN의 조선정신과 의사 유세풍, 뭐 청천월담 등 103번 3회가 촬영됐고, 예. 또 쌍용량의 그 저 문경공장에서도 넷플릭스 드라마 예. 그 택배기사, 예. 또 스위트홈2, 아, 스위트홈2도 이래, 예, 예. 2도 예, 예.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촬영하고 예.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난 5월에 이제 대구 경북에서 최초로 저희들 문경에 그 실내 촬영 스튜디오를 조성했는데, 여기서도 오픈되자마자 이제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그 유성룡, 한효주, 뭐 차태현 그 주연인 그 무빙을 지금 촬영했고요. 아, 예. 또 8월부터 또 12월까지는 강동원 또 주연인 그 영화 빙의가 또 실내 촬영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 영화도. 그리고 또 저희들 또 TVN에서 또 토요일 일요일 저녁 9시 10분에 방영되고 있는 인기 드라마 한혼도 저희 그 문경 예, 마성 예. 그 세트장에서 예. 야외 촬영하고 있고 지금 아이고. 20부작이 끝나면은 또 시즌2에서 10부작도 촬영 예정입니다. 계속 돌아가는군요. 아, 예, 맞습니다. 지금 가만 있어봐. 그 예. 문경 그 드라마 영화 촬영장이 제가 알고 예. 있는 게 이제 문경세제 세트장 있고 예. 가은 세트장 있죠. 가은 오픈 세트장 있고 가은 오픈 세트장 있고 쌍용량회 여기도 이제 세트장 있고 쌍용량회도 예 맞습니다. 예. 문경 실내 촬영 스튜디오도 있다고요? 아, 예. 이번에 영화진흥위의 공모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500평으로 예. 지금 조성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예. 크게 봐서 네 곳인가요? 드라마 영화 지금 촬영 세트장?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그 TVN의 한원 세트장도 예. 마성에 32동 그 세트 조성해가지고 지금 촬영하고 아, 있고 마성에 또 예, 있어요? 마성, 예, 한해 쪽에 예. 그럼 한 5곳이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5곳 됩니다. 예, 예. 어이구.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총 27개 작품이 촬영됐고 예, 올해도 예, 예. 지금까지 벌써 14개 작품 예, 예, 맞습니다. 그 연말 되면 한 20개 작품 넘겠네요, 올해도? 그쵸? 예, 올해도 예, 드라마 이런 어이구. 쪽에 많이 촬영하고 있어서 그 대단하네요.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통계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우리 뭐 문경이 전국에서 예. 제일 많이 촬영한다 뭐 몇 위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그거는 저희 시 통계는 나오는데 예. 전국적으로 뭐 어떻게 촬영한다 그거는 저희도 파악을 못해서 그렇죠. 하여튼 예. 뭐 제작 그 관계자분들이 오시면은 예. 문경이 말든 지리적 여건도 좋고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좋아서 촬영하기 좋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기 있는 곳이다.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들 문경으로 몰려드는지 드라마 영화 촬영을 그 이유를 오늘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네. 지금 뭐 문경 세제 오픈 세트장, 가은 오픈 세트장 말고도 최근에 이제 쌍용량의 문경 공장도 이제 영화 촬영 촬영 장소로 최근에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여기 자, 이제 예. 쌍용량회가 저희 신기의 위치에 있는데 예, 예. 여기가 57년도에 유엔 한국 재건단의 그 지원을 받아 설립된 공장이거든요. 예. 여기 이제 2018년도 6월달 폐업을 했는데 실제 가 보면은 이제 과거 시멘트 생산에서 있는 공장 내에 이제 회전 가마라든가 또 사일로 또 다음 석탄 치장수 등 그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공장 시설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대하고 현대를 배경으로 촬영지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예. 지난해 TVN의 그 마인 또 메비우스 또 뭐 택배기사 브라인더 이렇게 촬영하고 있고 예. 또 작년 2020년도 8월부터는 지난해 1월까지 그 SF 액션 판타지 영화 외계인도 이제 20일날 개봉하는데 예. 여기서 이제 그 문경에서 촬영을 해서 그 영화 속에 또 문경을 또 많이 알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주 반갑겠네요. 이런 거 보면. 예. 자, 문경이 드라마와 영화 촬영의 인기 도시가 된 이유, 그걸 좀 네. 여쭤보고 싶은데, 그 비결 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 문경은 지리적으로 그 국토의 또 중심에 위치해 있고, 예. 또 수도권에서 아주 접근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국내 그 최대 규모 또 사극 촬영장 세제하고, 또 가은 오픈 세트장을 비롯해서, 또 문경 세제 그 성곽, 또 탐방로, 예. 또 아름다운 또 야외 촬영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쌍용량의 문경 공장, 그다음에 또 그 실내 촬영 스튜디오 예. 등으로 해서 이제 사극뿐만 아니고 또 근현대물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또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뭐 아름다운 야외 촬영 공간 있다. 또 예. 근대 시대 배경까지 담을 예. 수 있다. 여기에 또 뭐 아주 헌신적인 그 문경시의 마케팅. 이게 이제 3일째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문경시에서
촬영하기 좋은 도시 문경 이 브랜드화를 위해서 예. 2019년 부터죠. 예. 2019년에 영상산업진흥조례도 제정하셨다고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예, 저희들이 시에서 그 다양한 이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영상물 파급 효과가 증가됨에 따라서 영상 문화 또 영상 산업이 이제 지역 경쟁력이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또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영상 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 조례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상 진흥 위원회도 설치하고 또 영상 관련 이제 법인 단체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만들어서 또 영상이 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 차원에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많이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예.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 촬영팀에 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제작비가. 아, 예. 여기 뭐 예. 숙박비라든지 식사비 뭐 여러 예. 지출 비용에 뭐 일부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면서요. 예예. 저들이 이제 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들 문경에서 이제 제작하는 이제 그 3억 이상 이제 제작비를 통해서 문경에서 5회 이상 촬영한 작품에 한해서는 아, 예. 그 문경 지역에서 식비 또 숙박, 장비, 임차 등 이런 지출 비용에 20% 지원하는데 오. 그 작품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 지원 작품으로는 뭐 연모, 뭐 뽑히면 달 생각하고 옷소매 붉은 끝동, 또 홍천기 등 해서 아, 홍천기. 총 한 9개 이상 작품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 홍천기도 여기서 했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아주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예. 나는데 이렇게 총 지출 비용의 20%를 예. 지원하는데 단 한 작품당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이렇게 예, 예, 지원하니까 뭐 예. 아 그렇군요. 예. 자, 이 문경시가요 이렇게 영상 산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와 배경은 무엇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최근에 보면은 이제 넷플릭스나 그다음 디즈니 플러스, 티빙 등 OTT 플랫폼 그 콘텐츠가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촬영 수요가 증가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영화 드라마 촬영 유치를 통해서 이제 문경을 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예. 보면은 또 촬영뿐만 아니고 촬영을 통해서 이제 세트 조성에 따른 이제 자재 또 장비 그 임차라든가 또 보조 출연자 양성 또 의상이나 소품 대여 등으로 통해서 문경의 어떤 지역 경제 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촬영할 때 보면은 그 주연 배우나 뭐 스태프 등 한 100명 이상 이렇게 체류하시면서 숙박하고 식사하시면서 소비 활성화에 지금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K-드라마, K-영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아, 예. 굉장히 인기어져서 앞으로 이쪽 산업이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보면은 예, 예. 지금 세트장이 문경에 다섯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한 다섯 군데 더 지어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정도 인기면? 예, 예. 그쪽에 관심 있는 예. 그 뭐 제작사하고 또 협의도 하고 또 예.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뭐 지을 계획이 있다거나 예. 뭐 짓고 있다거나 이런 세트장 더 없고요 아직은? 예, 지금 이제 그런 제작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아, 예, 어차피 뭐 지리적으로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많은 아.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런 세트장을 짓는데 그 제작사에서 짓는 건가요? 이 예, 예, 자치단체에서 예. 짓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지어서 이제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아, 예, 예. 그 저희들이 시부지 이런 걸 임대해주면은, 예, 그 예. 제작사에서 세트를 조성해서 아, 예. 이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관광자원으로 남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 또 임대도 할 수 있고, 예, 좀 예. 적극적으로 더 좀 유치를 하시면 좋겠네요. 예, 곧 좋은 소식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여러 드라마와 영화가 이제 문경에서 촬영되면서, 원래 관광도시잖아요, 문경하면. 아, 예, 이 관광도시 문경의 이미지도 함께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이 관광의 유치 효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촬영을 통해서 이제 문경 이제 해수도 촬영 작품 수도 많이 늘어나고, 명소도 이제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된 와중에도
문경에는 오히려 저 뭐라 세제 같은 기준으로 보면은 관광객 수가 2020년도에 한 170만이었는데 네. 작년에 210만 명으로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휴, 많이 늘었군요. 예, 예. 저희들 또 세터를 임대하면 또 100만 원씩 받거든요. 예. 곧 임대료도 보면 한 2억 4천 이상의 또 수익을 올렸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2020년에 관광객 수가 170만, 예. 2021년엔 이게 이제 210만으로 증가했고, 예. 혹시 올해 뭐 상반기까지 뭐 집계한 건 없나요? 관광객 수? 뭐 예, 6월까지? 아직은. 아직은 집계한 게 없고. 예. 더 늘어난 것 같죠? 작년보다는. 아유,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죠. 예, 예. 예. 자, 촬영하기 좋은 도시 문경.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아, 예. 저희들 그, 저, 마성 한해에 조성된 TVN 드라마 한원 촬영 세트장이 있는데요. 예. 여기 이제 드라마 한원 그 IP를 활용해가지고, 그 네이버 쇼핑 라이브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들 그 문경의 대표 관광지 에코랄다, 가은의 에코랄다 하고, 예. 뽀마 열차, 예. 그다음에 문경 특상품인 이제 차사발하고 오미자를 상품으로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일이 이제 마지막 라이브 진행인데 예. 그 동시간 그 저 오신 분들이 한 7만 명, 8만 명 정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오, 그래요. 꽤 많네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인기가 상당히 드라마를 활용하니까 예.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 네이버 쇼핑 라이브 플랫폼 예, 을 예. 하신다. 예. 예. 어, 내일 몇 시에 합니까? 이게 마지막 라이브. 내일 6시에 마지막 라이브 방송합니다. 아, 그 유튜브 들어가서 뭘 치면 됩니까? 여기 그 한혼 치면 됩니다. 한혼 치면 예. 라이브 방송. 한혼 치면 라이브 방송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개그맨 이상준 씨하고 신기루 씨가 나와 가지고 아, 그래요? 예. 어, 재밌게 하겠네요. 네. 자, 이렇게 기존의 관광 자원이 풍부한 문경인데요. 여기다 이제 드라마 세트장, 영화 세트장이 이제 관광도시 문경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이 문경시 관광진흥과의 공격적인 마케팅도 아주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네. 문경시 김동현 관광진흥과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9-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매주 너무나 알찬 내용, 예, 울림 있는 그런 내용을 가져오셔서 기대하게 되는데 아이, 자,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아, 오늘은 지난주, 이번주 아마 그 기사량이 가장 많은 게 네. 대통령의 지지율에 관한 거일 것 같아요. 아, 그래, 예, 예. 예, 그래서 뭐 연일 그냥 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아마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겠죠. 그렇지만 네. 저는 오늘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예. 대통령의 언행에 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역대 대통령들의 좀 스타일도 한번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의 언행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치적인 접근은 쏙 빼고 대통령의 언어를 예, 한번 얘기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뭐 중간중간에 좀 가미하셔도 됩니다. 교수님. 정치적인 얘기도 예, 상관없죠. 우리 뭐 어차피 라디오 오늘이 정치 얘기 많이 하니까. 예. 네. 자, 과거 우리 대통령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들마다 조금씩 좀 독특한 그런 스타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제가 아는 제가 성인이 돼서 처음 만났던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아, 예. 뭐 그 예. 이전에는 이제 군부 시절이었으니까 예. 그때는 이제 좀 예외로 치고요. 예.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이제 무슨 보통 사람 시대를 열겠다라고 맞아요. 이렇게 예. 기억하시죠? 기억납니다.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 보통 사람이 이제
이전에 그 권위주의적인 통치와는 다른 이제 그 통치 스타일을 보여준다 했는데, 네. 직접 5년 동안 이거 본 결과는 우유부단한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예, 이미지가.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그야말로 저돌적인 스타일이죠. 뭐 확실하게 뭐 이러면서.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네. 확실하게. 예. 예. 그래서 진짜 군부 개혁할 때 보니까 정말 정광석하처럼 그냥 해내는 그게 정말 뭐, 그, 또 이제 금융실명제. 그 두 가지는 아주 예. 인상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의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치밀하고. 예. 치밀하고. 그 이제 그 이제 민주정부를 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그야말로 도박사다운 그런 그 승부기질이 있는 대통령으로 예. 기억이 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그 오랜 기업인으로 있었던 것답게 이해타산의 밝은 아.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해타산형. 저 박근혜 대통령은요?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잘 평가하기가 어려운데요. 아. 그 이제 그 선친의 후광이 너무 크게 작용해서 그렇죠.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달밖에 안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잘 모르겠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오늘. 예. 자, 한 가지로 분명한 게 예, 예. 언행이 가볍다는 인상은 분명합니다. 아, 언행이 너무 가볍다. 예. 네, 네. 자, 대통령 윤 대통령의 언행이 가볍다. 자, 이게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까요? 이게 지금 대통령은 이제 언행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기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뭐 자꾸 물어보잖아요. 예. 그건 기자들의 역할이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걸 역할을 하는데.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기자들에게 좀 적절하게 좀 여유 있게 해석이 될 만한 언어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국민들이 아 똑 부러지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알기보다는 정 많은 국민들이 이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좀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렇네요. 예. 네. 과거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뭐, 김대중 대통령, 뭐,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은 언론과의 어떤 이런 대화, 이런 네. 것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자주 했죠. 아, 자주 하셨다. 최근에 대통령들에 비해서 두 분은 매우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워낙 다독가이고, 그리고 이제 지식이 많기로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누구든지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런데 반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선이 굵고, 네. 그 연설가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데, 아.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독도 연설을 들으면서 대단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 유명한 독도 연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대통령의 품격을 얘기할 때는 독도 연설을 학생들한테 틀어줍니다. 실제로요? 강의 시간에?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저도 이거 몇 번 봤거든요. 네, 네. 아주 그 단호하게 할 말을 하는 그런 네, 연설, 네. 사실에 근거한 그 이 네. 연설을 보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 좀 자존심을 지켜주는, 그렇죠. 예, 지켜주는 그런 연설을 바로 겁니다. 하니까. 대통령의 한마디는 국민들의 예. 자존심하고 매우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설 보면서 노 대통령의 연설 보면서 아 이런 게 대통령의 역할이구나. 아 대통령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예. 네. 네. 그런 예, 연설입니다. 예. 자, 우리 대통령도 이랬고 외국 경우도 좀 잠깐 볼까요? 뭐 외국 역시 뭐 정치 지도자 언행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쪽은 이제 제가 이제 좀 경험을 한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는 예.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아, 예. 총리나 대통령이 기자나 뭐 텔레비전에 기자하고 뭐 대화를 나누거나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떤 대담 프로를 하는 게 훨씬 자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에 가서 연설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자주 논쟁을 벌이는데 결코 지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지지 않는다.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지지 않는다. 네, 총리가. 예. 그래서
아주 그 본인의 그 주관과 국정을 운영하는 그 기준이 아주 뚜렷하게 이런 그 형식을 통해서 그 국민들한테 전달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죠. 그러니까요. 예. 뭐 사실 이렇게 대통령과 기자들 외국 같은 경우 보면 서로 논쟁을 주고받고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 많이 보는데 우리 지금 대통령 그 도어스태핑이라고 하죠. 약식 기자회견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은 글쎄요.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이 다 뻔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대통령이 만약에 국민 정서와 좀 동떨어진 대답을 하신다. 이건 실수 아닌가 하는 그런 대답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기자가 다시 물어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 우리 국민들은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박하는 질문이 2차, 3차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저는 항상 좀 아쉽더라고요, 보면. 그렇습니다. 단문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한 그러니까요. 번.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의사소통이 굉장히 짧다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통치 철학이라든가, 어떤 사안에 대한 그 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들죠. 아,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 제가 윤 대통령의 이렇게 말을 좀 유심히 들어보면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짧아요. 그리고 이 완결된 문장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언어학자들이 이제 할 거고 기자들이 분석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휘나 표현 능력이 외국 정상들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좀 우려를 합니다. 아, 예. 뭐 우리 지금 윤 대통령 뭐 말씀이 짧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좀 그 반대로 생각해요. 그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어스태핑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중요한데 근데 조금 알맹이 없는 내용 드러나 마나한 그런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길게 늘어놓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핵심만 요점을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빙빙 둘러서 한다든지 저는 그런 느낌이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알맹이 없는 얘기들을 빙빙 돌려서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늘 언제나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대통령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국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확실한 그런 메시지와 내용을 넣는 것이 통치자라니까 국가의 통치를 맡고 있는 자리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당연합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지금 왜 가장 현안이 되고 혹은 좀 대통령으로서 본인 입장에서 좀 기분도 나쁠 수 있고 좀 껄끄러운 그런 질문 그런 걸 받을 때 뭐 다른 질문 없어요 라면서 그냥 넘어간다든지 좀 너무 가볍게 답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교수님 안 그러십니까 혹시?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학생들한테 하고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서 저는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내가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다른 그 맥락에서 접근해서 얘기를 하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을 그렇게 좀 무한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이 그러지 않으십니까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 여쭤봤거든요. 아, 제가 조금 잘못 이해했군요. 제가 좀 잘못 생각하나요, 혹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희 뭐야 이 대화의 스킬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한간에 떠도는 얘기들을 들으면은 윤 대통령은 형님 스타일이라는 그런 그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을 품어 안고 많은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의 자리에서는 그런 형님 스타일보다는
좀 더 정치가답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이 향해서 예. 정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지지율 거의 바닥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좋아지겠죠? 좋아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 그렇죠. 자, 좋아져야 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예,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